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얼마 전 외교부는 2년 주기로 발표되는 2021 재외동포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21년 기준 재외동포는 총 732만 5,143명이었고 그중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전 세계 193개국에 총 251만 1,521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외교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지닌 재외국민이 적게 거주할수록 상위에 랭크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2021년 기준 재외국민 10명이 거주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유럽 국가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는 영주권자와 일반 체류자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라예보에 대부분인 8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외 야이체와 즈보르니크에는 각각 1명의 한국 여성이 일반 체류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2019년과 비교했을 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재외국민은 4명이 줄어든 상황이고 당시와 동일하게 유학생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는 해당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9위는 2021년 기준 재외국민 8명이 거주하고 있는 몰디브입니다. 서남아시아의 몰디브에는 일반 체류 자격의 재외국민이 유일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명이었고 남성이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의 재외국민은 많이 줄어든 규모인데 수치상으로는 당시보다 73.3% 감소했습니다. 한편 몰디브에는 해당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없었습니다. 이어 참고로 주변 국가의 체류 현황을 보면 유엔 경제사회국의 자료에는 2020년 기준 몰디브에 118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위는 2021년 기준 재외국민 7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부티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인 지부티에는 일반 체류 자격의 재외국민만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남성 5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땐 당시보다 1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한국인 중에서는 지부티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위는 2021년 기준 재외국민 6명이 거주하고 있는 코모로와 키리바시 공화국입니다. 오세아니아의 키리바시와 아프리카의 코모로는 두 국가 모두 한국 국적을 지닌 재외국민이 일반 체류 자격이었습니다. 한편 이들의 구체적 거주 현황을 보면 먼저 키리바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3명으로 구성됐고 타라와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코모로는 모로니 지역에 남성 5명, 여성 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9년과 비교한다면 2021년 키리바시는 5명이 감소했고 코모로는 반대로 1명이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두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동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6위는 2021년 기준 재외국민 5명이 거주하고 있는 리비아, 세이셸, 몬테네그로입니다. 리비아와 세이셸에는 5명 모두 재외국민이 일반 체류 자격이었습니다. 반면 몬테네그로는 다양했는데 영주권자와 일반 체류자가 동수였고 유학생도 존재했습니다. 구체적인 거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리비아는 4명의 남성이 트리폴리에 거주했고 1명의 남성이 벵가지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어 세이셸은 1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이 체류했고 몬테네그로는 포드고리차에 3명, 포토르에 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리비아는 2014년 8월 4일부터 여행 금지 국가로 설정되어서 방문과 체류가 금지됐는데 다만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리비아는 1명이 증가했고 몬테네그로는 1명이 감소했으며 세이셸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동포는 리비아와 몬테네그로에 각각 1명이 있었습니다. 5위는 2021년 기준 한국 국적 재외국민 4명이 거주하고 있는 세인트루시아입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세인트루시아에는 재외국민이 모두 일반 체류자였습니다. 이들은 캐스트리스 지역에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2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도 재외국민은 같은 규모였는데 성별 구성 또한 동일했습니다. 한편 세인트루시아의 국적을 취득한 동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주변 국가의 체류 현황을 보면 유엔 경제사회국의 자료에는 2020년 기준 세인트루시아에 중국인은 49명, 일본인은 8명이 확인됐습니다. 4위는 2021년 기준 재외국민 3명이 거주하고 있는 바베이도스, 예멘, 콩고 공화국입니다. 먼저 바베이도스의 재외국민은 모두 유학생이었습니다. 이어 예멘과 콩고 공화국은 모두 일반 체류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먼저 바베이도스는 브리시타운에 남성 1명, 여성 2명이 체류했고 예멘은 수도인 사나에 3명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콩고 공화국은 브라자빌에 3명 모두 체류했는데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파악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 중 예멘은 2011년 6월 28일부터 여행 금지 국가로 설정된 상태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한편 2019년과 비교한다면 2021년에 바베이도스는 2명의 재외국민이 증가했고 예멘은 1명, 콩고는 5명이 감소했습니다. 끝으로 이들 국가 모두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위는 2021년 기준 재외국민 2명이 거주하고 있는 카보베르데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인 카보베르데에는 2명 모두 일반 체류자였습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명씩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2021년에 재외국민이 2명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어 재외국민 외 카보베르데의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위는 2021년 기준 재외국민 1명이 거주하고 있는 바하마, 안도라, 레소토입니다. 먼저 바하마의 재외국민은 일반 체류자였고 수도인 나스오에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안도라는 영주권자였고 레소토는 앞선 바하마처럼 일반 체류자 1명이 마세루에 거주했습니다. 이를 2019년과 비교한다면 바하마는 1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안도라는 영주권자가 3명이 있었지만 2명이 감소했고 레소토는 일반 체류자가 10명이 있었지만 9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이들 3개국 중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동포는 여성 2명이 있었는데 모두 안도라였습니다. 1위는 2021년 기준 재외국민이 단 한 명도 없는 15개국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오세아니아의 4개국, 카리브해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이 5개국, 이어 유럽과 아프리카가 각각 3개국이 해당됐습니다. 각 대륙별로 대표적인 국가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세아니아의 경우 사모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만 명대 수준이었는데 그중 쿡제도는 1인당 GDP가 16,000달러를 넘어서며 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쿡제도는 뉴질랜드로부터 북동쪽으로 3,000km 떨어져 있지만 뉴질랜드 통화를 사용하는 자치정부이기도 한데 다만 2019년에도 이곳에서는 재외국민이 없었습니다. 이어 카리브해를 포함한 중남미적 5개국 중 가이아나는 한국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는 70만 명대 수준이라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 등의 외부적인 위험 요소는 없지만 경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높은 실업률에 빈부격차 또한 상당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치안도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3개국은 모두 1인당 GDP가 한국을 가볍게 넘어서는 수준의 국가인데 특히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2020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DP가 18만 217달러로 세계 1위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리히텐슈타인에는 3명의 한국인이 일반 체류 자격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리히텐슈타인은 EU 시민이 아닐 경우 이민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소득과 재산도 충분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른 EU 국가에 최소 일정 기간 거주해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EU 시민으로 리히텐슈타인에 건너와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프리카 3개국 중에서는 소말리아가 있는데 이곳은 2007년 8월 7일부터 무려 1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행 금지 국가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한데 허가를 떠나 목숨이 아깝다면 이곳은 그냥 있는 게 낫습니다.